들어가세요. 자, 관계되고. 안녕하십니까. 학산초등학교장 김난입니다. 우리 학교는 전교생 34명의 농촌 작은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9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졌지만 한때는 농촌 인구의 감소로 통폐합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학교를 살려보자는 마을 주민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 공동체의 노력으로 이제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 34명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까? 와!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487번지. 이곳이 365일 무지개가 뜨는 우리 학교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노란 스쿨버스가 밤새 잠든 운동장을 깨우죠. 그런데 월요일 아침은 좀 특별합니다. 엄마들이 안아주는 일명 허그데이. 닭살 멘트에 닭살 포옹. 사랑합니다. 그래도 싫진 않죠. 학교가 꼭 엄마 품 같으니까요. 아, 오늘 허그데이인데요. 자, 학교 등교하는 아이들한테 따뜻한 온정도 나눠주고 저희 이제 허그데이 하면서 성폭력 같은 학교 폭력 예방도 하고 해서. 아, 이거 괜찮아. 오늘 날씨 쌀쌀하니까. 아직 주말 모드인 우리들을 위해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전교생 공동 체육. 1학년이 차면 공을 누가 잡든지 1학년이 잡고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1학년 막내부터 6학년 형 누나들까지 한 팀을 이루어 뛰는 거죠. 아침 운동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필요했던 것들을 아침에 풀어주는 그러니까 그리고 애들이 이제 단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거든요. 오늘 종목은 발야구. 활기찬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줄넘기를 무려 1,000개나 뛰면서 체력을 키우는 학교답게 참 잘 뛰죠. 허그데이와 아침 운동. 이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깨워줍니다. 처음엔 피곤한데 뛰다 보면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해가지고 피곤한 게 다 날아가요. 주말에 이렇게 누워서 뒹굴뒹굴 하다가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아침에 와서 이렇게 상쾌한 이렇게 바람에 운동하니까 좋아요. 작은 학교의 수업은 어떨지 교실 풍경이 궁금하시죠? 2학년 1반에는 이혜리 선생님, 그리고 학생은 미류, 수아, 나예. 총 4명이 전부입니다. 선생님과 거의 1대1 수업이나 마찬가지죠. 한번 해볼까? 배짱이야. 그렇게 놀기만 했다가는 겨울에 먹을 거리가 없어 굶어 죽을지도 몰라. 어서 같이 일하자. 올망졸망 학생도 셋, 화분도 셋, 꽃갈도 셋. 2학년 1반 모두가 단짝 친구입니다. 자매들 같은 일상을 기록하다 보니 앨범 한 권이 벌써 가득. 구력 사진마저도 공유하는 진짜 가족이죠. 개인 과외에 못지않게 제가 케어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까 보셨지만 모르는 거 다 지도할 수 있고요. 남겨서 공부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시간이 그만큼 아이들한테 투자하시는 시간이 여유가 조금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산초등학교 학교에 다니는 2학년 1반. 우리들은 작은 학교가 왜 더 좋을까요? 발표를 더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세 명이니까 취업 학습도 더 많이 가고 딴 데는 밥 먹고 놀 시간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책도 많이 볼 수 있고 발표도 많이 할 수 있고 마음껏 뛰놀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이심 전심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한 반에 세 명. 작은 우리 학교에서도 제일 작은 수지만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2학년 교실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5학년 교실은 기타 수업이 한창인데요. 우리 학교는 1인 1학기 중 하나로 기타를 선택했습니다. 소리를 이렇게 뜯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힘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 아주 부드럽게. 시작! 학생 한 명에 기타 한 대씩. 모두 학교에서 마련했죠. 여기 잡고 이거. 그렇지, 그렇게 하고 같이 튕겨. 어떻게 해? 됐지? 여기 봐. 너도 마찬가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5학년은 우리 학교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학급인데요. 모두 다 해서 10명. 제일 시끄럽고 또 제일 힘이 넘치기도 하죠. 작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희 반처럼 10명 정도만 된다 해도 수업하는 게 훨씬 그러니까 그 동기부여가 애들한테 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두 명은 그냥 선생님들이 하시기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한두 명 가르치기가. 5학년들은 학생 수가 적어도 작은 우리 학교가 좋다고 하네요. 그때는 이제 무리끼리 이렇게 모여 다니는데 여기는 다 전교생이 다 이름도 알고 다 같이 지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누굴 만나도 아는 척하면서 인사할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을 만나도. 그런데 딱 한 명. 우연이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심심하다. 왜? 또 학생 수가 너무 좋고 또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데 또 탁구 같이 칠 사람도 없고 요즘 그래서 좀 심심한 것 같아요. 커다란 운동장이나 축구 골대. 친구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친구들과 더 진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작은 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줄곧 같은 반, 같은 스쿨버스를 타는 사이죠. 비밀 따윈 없는 깨복쟁이 친구들. 오늘도 스쿨버스에서는 짓궂은 장난으로 웃음 폭탄이 터졌는데요. 변명도 안 통하고 우연이는 이제 포기 상태. 이럴 때는 그나마 집이 가까운 게 다행입니다. 동생 우혁이와 함께 다니는 등하굣길 10분은 10분간의 산책이나 마찬가지죠. 가족이 귀농한 지 5년째. 우연이는 아직도 시골 생활이 좀 심심하다네요. 탁구 칠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년에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탁구 한번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해 볼까? 들어가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걸. 들어가. 다 먹었어? 다 먹었으니까 다시 놀. 그래도 이제는 도시가 그렇게 그립진 않다는 우연이. 우리 학교가 더 소중해졌거든요. 그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애들하고 더 많이 놀아주기 위해서 왔는데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신경 못 써줘서 아쉬운데 또 학교에서 작은 학교에 오다 보니까 이제 체험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많이 메꿔주니까. 근데 이제 그런 학교는
학교에서만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저희들도 시간은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도 같이 참여해주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하니까 참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작은 학교. 아직 고민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만족입니다. 등교 시간 아침 7시 40분. 좀 이르죠? 그런데 우연히는 싫은 기색이 없습니다. 한자도 집에서 또 혼자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면 또 얘들이랑 같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학교 가기가 학교 안 가고 싶은 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진 않고 잠부터 자고 싶다고 그러지 않아요? 다녀오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의 은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의 은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꽃처럼 흔해 빠져 여느 다를 것이 없어 지금은 전교생이 34명이지만 90년 동안 배출한 졸업생은 6,000명이 넘습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수빈이와 은정이도 그 6,000여 명의 일원이죠. 지냈어? 네. 아, 아니 얘들이야. 학교 빨리 끝났어? 아, 야영 갔다 왔어요. 그래 어떡해 너무 오랜만이다. 가르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애들을 다 알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친하죠 아무래도 담임이 아니더라도. 애를 다 죽이고 있네. 작은 화분까지도 친구였던 이 특별한 작은 학교가. 자꾸 생각난다는 소녀들. 왜 오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보고 싶어서. 선생님들 보고 싶어요? 네. 수학 공부할 때 수학 일기 같은 거 쓰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니 왜 작년에 졸업한 수빈이와 은정이 사진이 아직도 전시돼 있는 현관. 네, 잘 나왔어 이거. 이렇게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사실 우리 학교의 역사는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개교 90년째. 많을 때는 전교생이 1,000명도 넘는 학산면의 중심이었죠. 1979년 졸업생 까까머리 꼬마 김기천 학생에게도 학산초등학교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37년 후 그 학생은 다시 학교와 긴밀해졌습니다. 귀농 후 모교에 자녀들을 보냈고 방과 후 교사로도 활약했죠. 하지만 되돌아왔을 때 모교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이제 마냥 천진하고 명랑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많이 의기소침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여할 방법이 뭐겠는가 생각을 하는 끝에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독서논술 강사 활동도 하고 왔고 그래서 저하고 두 사람은 방과 후 독서논술 선생으로 활동을 하고 또 제 처 같은 경우는 이제 방과 후 돌봄이 그 또 교사로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비 오는 토요일 오전. 하지만 우리 학교는 여전히 북적북적합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되는 교육기부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수업 재료인 이 호박도 특별한 겁니다.
예, 봄에 애들이 모종해가지고 심어서 지금 자란 거거든요. 예. 그 재료로 바로 하는 거예요? 예, 작년에는 그 이걸로 이제 호박떡도 해먹고 했었는데 애들이랑 같이 해먹었는데 올해는 이제 호박떡으로. 수업이라는 긴장감보다는 장난기가 가득한 개구쟁이들. 우와, 그치? 느낌 이상해. 어, 여기서 느낌이. 하지만 곧 집중. 시골 학교 특성상 다양한 체험 활동은 특별한 기회죠. 조각도 위험하니까 이 끝에 뾰족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찌른 다음에 이렇게 하죠. 찌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매주 토탈 공예, 전래 놀이, 요리, 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모두 가온 놀이 학부모회가 중심이 돼 함께합니다. 엄마들에게도 내 아이의 친구와 친해지는 소중한 경험이죠. 아이들이 다 엄마들도 알고 아이들이 또 저희 엄마들도 아이들 이름 다 알고 그래서 서로 반가워하고 얼굴 보면 반가워하고 학교에도 자주 오니까 엄마들도 자주 오니까 애들이랑 소통도 되고요. 애들에 대해서 이제 각기도 어떤 가정 환경도 알게 되고 하니까 더 챙겨주기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학교는 이 작은 호박 등을 닮았을까요? 못난이 호박이 작은 불빛을 지키는 등이 되기까지 참 많은 손길과 정성이 든 것처럼 말이죠. 하나, 둘, 셋. 우리 학교도 그렇거든요. 학교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동제와 축제를 함께한 마을의 힘이 컸죠. 마을이 우리 학교를 위해 뭉친 겁니다. 어쩌면 온 마을이 학교. 마을 대동제 준비회의에서도 어른들은 먼저 아이들을 위해 머리를 맞대주십니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또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저희가 이제 좀 그 부분들을 또 오래 할 것인가 이제 좀 의논했으면 좋겠거든요. 미꾸라지 잡기. 미꾸라지 잡기. 아이들은 미꾸라지 잡기. 애들이 김치 이렇게 네. 체험하면서 담그는 거를 김치 직접 이렇게 담그는 것들 그래가지고 직접 하면서 한번 했는데 다른 애는 나가지고 나 또 할 거야 또 할 거야 그러고 하고 두 분 다 그랬어요. 그렇죠. 애들 좋아해요. 저희 딸들 되게 좋아해. 제일 좋아해. 작지만 단단한 우리 학교는 학교 공동체의 자랑이자 마을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예, 사실 정말 큰 힘이 되고. 교사 입장에서도 좀 자부심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줌으로써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책임진다는 의식만 형성이 된다면 작은 학교에서도 그에 맞는 브랜드가 생기지 않을까, 강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타도 아이들만 하고 어른들은 구경꾼으로 가게 하지 않고 어른들을 위한 뭐 풍물단이랄지 밴드랄지 뭐 이런 하모스 밴드 같은 거 이러자면 그런 거 학교에서 공간과 시간과 역량을 뒷받침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해요. 지혜야, 내가 너 찍어줄게. 여기 서봐. 완벽한 포즈 해줄게. 약하지면서 아주 유치, 완전히 부끄러워. 어? 자, 꽃 모양 이렇게 얼굴에 대. 야. 꼬마 사진가의 솜씨가 제법이죠. 예현이가 카메라를 든 지 2년째. 카메라를 들면서 세상이 다시 보였다네요. 식물은 그냥 예전 하찮게 생각했을 때 사진 찍고 나니까 식물도 아름답다는 걸 알게 돼서 좋았어요. 보다가 방과 후 수업으로 사진을 시작한 예연이는 이제 사진가가 되는 게 꿈이 됐어요. 그거 엄청 잘 찍. 예연이가 찍었어요? 네.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게 하는 사진 찍기를 통해 이 작은 학교도 보물 같은 풍경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 멀리 있는 것보다 저희 학교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멋진 작품이라 예쁜 신부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11시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거 참 어렵고도 쉽습니다.
칭찬할 때는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똑똑한 목소리로 정확하게 칭찬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칭찬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씩만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학교에서 하는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로 칭찬 샤워. 훈나, 너는 참 항상 노력을 해서 참 보기 좋아. 훈나, 너는 그림을 잘 그리고 글씨체도 이뻐서 잘했어. 너는 장사도 잘하고 너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 매주 한 번씩 전교생이 칭찬해주는 칭찬 샤워. 진짜 기분 최고죠. 친구를 잘 도와준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부탁을 잘 들어주고 노력을 잘 한다는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방지축 개구쟁이들. 그저 그 맑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해 작은 학교를 지켜주신 만큼 우리들도 좀 잘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약간 좀 개인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초등 같은 경우는. 근데 언제부턴가 학산초를 이해하고 자기들이 그에 맞게끔 뭐 동생을 돕는다든지 무언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이들한테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 2년 차고 있잖아요. 앞으로 3년, 4년 나아간다면 굉장히 이게 의미 있지 않을까. 매주 수요일 오후면 우리 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목포시향 베이스 상임단원 박설 선생님이신데요. 박설 선생님과 함께 인근의 미암, 독천초등학교 친구들도 오죠. 그 자리에 왔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와 우리 학교가 MOU를 맺어서 인근 초등학교 친구들과 음악을 배우는 건데요. 사실 음악은 둘째고 재밌는 놀이 시간 같아요. 학교가 문턱을 낮추니 우리들의 세상이 더 넓어지고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언제 어디서든 밝고 자신 있게 활동하게 됐죠. 활동하는 걸로 아이들하고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좀 하고 우리가 이제 화합을 해야지 마음을 모아야지 아름다운 화음이 나온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무슨 활동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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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셋, 넷. 안녕.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좋은 것도 많은. 안녕하세요. 우리는 학산초등학교 행복한 작은 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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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하나, 출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친구들. 맞아, 맞아. 저와 같이 친구들입니다.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놀고 원래 수학 없었는데 새로 와서 더 즐겁고 재밌게 노는 것 같아서 우리 학교 보물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드라미요? 왜냐면 그 예쁘기도 하고 제가 기다리기 때문이죠. 제 보물은 선생님입니다. 왜요? 어느 학교보다 더 친구 같은 선생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은 동생이에요. 아, 동생이에요? 왜요? 왜냐면 나중에 제가 2학년 되면 얘는 1학년이 되니까 얘가 보물인 것 같아. 전 학교도
선생님들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보살펴주고 살고 그러니까 다 좋아요. 크면 제가 입학하잖아요. 그럼 얘들은 6학년이나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했던 1학년이나 초등학교를 얘네들이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동생들이 보미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